안녕하세요. 제주에 사는 제주총각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제품이 드디어 도착했습니다. 제가 이가 안 좋은 편이라 치아 관련 제품들은 유명 브랜드부터 중국 제품까지 상당히 많이 구매하는 편인데요. 지금까지 구매한 제품만 해도 이 정도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이 중에서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는 제품은 숙헤어 구강세정기와 닥터베이 전동 칫솔 정도인데요. 사실 숙헤어 구강세정기는 정말 그만 사용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싸구려 느낌의 유광 파란색 물통과 노즐이 먼저 눈에 거슬리고요. 가장 큰 문제는 물통 뚜껑이 옆에 있어서 내부에 있는 물이 완벽하게 빠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항상 얼마 정도의 물이 고여있는 상황인 거죠. 물때도 문제지만 세균이 발생될 가능성이 눈에 뻔히 보여서 이걸 정말 계속 사용해도 되나 싶습니다. 샤오미가 직접 만들지 않은 샤오미 생태계에서 나온 제품들은 항상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품을 계속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강력함입니다. 유명 브랜드 제품들도 물살이 너무 약해서 괜히 샀다 후회를 했었는데요. 샤오미 숙헤어는 물살이 아주 강력해서 이 사이에 있는 음식 찌꺼기들이 아주 속 시원하게 다 빠지죠. 이번 제품은 샤오미에서 직접 만든 제품이라 기대가 더 큰데요. 오늘은 샤오미 미지아 구강세정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잠깐 구독 먼저 하고 가시죠. 와, 역시 샤오미 제품이라 포장부터 구성까지 아주 깔끔한데요. 제품을 열어보면 설명서, 세정기, C타입의 충전 케이블, 그리고 노즐이 들어있습니다. 샤오미 미지아 구강세정기의 디자인은 숙헤어 제품과 80%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색상과 소재 하나 차이로 두 제품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죠. 물통 부분이 유광에서 무광으로, 그리고 색상도 눈에 상당히 거슬리던 파란색에서 흰색으로 변경됐습니다. 바로 이거죠. 이래야 좀 쓸만하죠. 샤오미의 깔끔한 디자인이 그대로 반영돼서 보기가 정말 좋습니다. 디자인에 참 많이 신경을 썼구나 생각이 드는 부분은 바로 이 노즐인데요. 노즐도 이렇게 깔끔하고 앙증맞게 케이스에 넣어뒀네요. 샤오미가 직접 만들면 확실히 다르구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숙헤어 제품은 손잡이 부분이 상당히 두꺼워서 그립감이 좋지 않았는데요. 미지아 제품은 손잡이가 상당히 슬림해져서 잡기가 너무 편하고요. 어린이들이 사용하기에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이 뚜껑, 항상 말썽이었는데요. 한 번은 변기에 빠져서 한참 고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제품은 역시 일체형으로 되어 있네요. 완벽한 업그레이드인 것 같습니다. 샤오미 미지아 구강세정기의 가장 큰 특징은 물통이 분리된다는 겁니다. 본체를 살짝 돌리면 분리가 되는데요. 사실 놀라운 특징도 아닌데, 무선 구강 세정기 제품들 대부분이 분리가 안 돼서 그런지 엄청난 기능처럼 느껴지네요. 노즐은 기본으로 4개가 들어있어서 다양한 기능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구강 세정기를 사용하다 보면 노즐을 바꾸는 것도 귀찮아서 저는 주로 표준 노즐을 사용하는데요. 여러모로 사용하기 좋아서 최고라고 할수 있죠. 혀의 백태? 이게 암의 원인이 될수 있다고 하죠. 뭐 암은 둘째 치더라도 입냄새 때문에 관리를 제대로 해줘야 하는데요. 혀닦이 노즐을 사용하면 간편하게 혀관리가 가능합니다. 사실 구강세정기는 치아교정을 하는 분들이 사용하기에 정말 좋은 제품인데요. 저도 치아교정의 지옥을 겪어봐서 알지만 보철 때문에 양치질하는 것도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치실을 사용하라고 하는데 치실을 이 사이에 넣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일이죠. 교정 노즐은 치아와 보철기를 같이 세정할 수 있고요. 치실을 굳이 사용하지 않고도 치아 사이에 있는 음식물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교정 중이다 라고 한다면 구매를 강력하게 추천해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치주머니 노즐은 팁이 뾰족해서 치아에 숨어 있는 음식물 찌꺼기까지 세정이 가능한 노즐인데요. 잇몸에 염증이 있는 분이나 치주질환 환자분들이 사용하기에 적합하다고 합니다. 노즐을 사용하는 방법은 방향에 상관없이 노즐을 구멍에 넣어주시면 되고요. 뺄 때는 상단의 버튼을 눌러서 가볍게 빼주시면 됩니다. 무선 구강 세정기는 전기 충전량이 떨어지면 세정 강도도 같이 떨어지는 제품들이 대부분인데요. 이 제품은 강도가 끝까지 유지됩니다. 보통 제품들은 충전했을 때만 반짝 강력하고 이후에는 수압이 떨어져서
짜증을 부르는데요. 이 제품은 그런 부분이 없어서 정말 좋습니다. 물통은 200ml 대용량이라 물을 채우면 세정을 한 번에 거의 다할수 있습니다. 제가 숲케어 제품을 사용했던 이유 중 하나도 물통의 사이즈가 커서 한 번에 세정을 끝낼 수 있다는 거였는데요. 물통이 작은 제품들은 여러 번 물을 다시 넣어줘야 해서 물을 채우다 시간을 다 보냈는데요. 이 제품은 그럴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샤오미 미제어 구강 세정기의 최고의 기능은 바로 아주 강력한 수압인데요. 분당 1400회 고주파 펄스 물줄기가 최고 140프 사이의 강도로 분사됩니다. 스케일링을 받은 듯한 아주 상쾌한 느낌이 들죠. 그럼 얼마나 강력한지 강도를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터리 용량도 2200 암페어로 사용하기에 충분합니다. 4시간 정도면 완충이 가능하고요. 하루에 1분 사용을 기준으로 45일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숲케어 제품을 봤을 때는 한번 충전하면 충전을 잊고 살수 있을 정도로 아주 오래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방수 등급은 IPX7으로 아주 강력하게 쏟아지는 물로부터 방수가 가능합니다. 뭐 거의 100% 방수가 된다는 뜻인데요. 물을 사용하는 제품인데 당연한 기능이겠죠. 제품에는 버튼이 두 개가 있는데요. 위에 있는 버튼은 전원을 켜고 끄는 버튼이고요. 아래 있는 버튼은 강도를 조절하는 버튼입니다. 지금까지 제품들은 최대 3단계로 조절이 가능했는데요. 이 제품은 무려 4단계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단계는 강력 모드, 표준 모드, 예민 모드, 펄스 모드 순서로 변경이 되고요. 전원을 켜면 가장 마지막에 사용한 모드로 작동을 시작합니다. 표준 모드는 가장 일반적인 사용 모드인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약하다는 느낌이 있고요. 강력 모드는 제가 고정으로 해두고 사용하는 모드인데요. 말 그대로 완전 강력합니다. 고기를 먹었을 때 답답하게 이에 껴있는 고기 찌꺼기들을 속 시원하게 싹다 빼줍니다. 잇몸에 문제가 있을 때 강력 모드를 사용하면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통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하고요.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은 표준 모드로 사용을 해보고 약한 느낌이 있다면 그때 강력 모드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예민 모드는 부드러운 수압으로 세정이 되는 모드인데요. 생각보다 많이 약한 편이어서 어린이나 초보 사용자, 그리고 치아나 잇몸이 약한 분들께 좋긴 하지만 수압이 너무 약해서 찌꺼기가 제대로 안 빠질 수 있습니다. 잇몸이 많이 약하거나 예민한 분들이라면 치실이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네요. 펄스 모드는 물살로 톡톡 잇몸을 마사지 해주듯 세정해주는 모드인데요. 잇몸 마사지를 통해서 구강 내 출혈을 완화해준다고 합니다. 치아 세정을 원한다면 최소 표준 모드는 사용해 주셔야 하고요. 예민 모드나 펄스 모드는 잇몸 마사지 효과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원을 켜면 2분 동안 작동을 하고요. 제품이 멈추게 되는데요. 이건 고장난 게 아니라 절전 모드가 작동하는 겁니다. 절전 모드를 끄는 기능은 없고요. 이건 디폴트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시간이 조금 부족하다 느낀다면 다시 전원을 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숲케어 구강세정기와 비교를 해보면 크기, 물통 사이즈에서 차이가 좀 있고요. 미지아 제품의 세정 단계가 하나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미지아 제품은 물통 자체가 시원하게 분리됩니다. 또 다른 차이점 하나는 숲케어 제품은 미국 FDA 테스트를 통과한 제품이지만 미지아 제품은 FDA 기준에 적합하게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 말은 아직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뜻이죠. 샤오미 미지아 구강 세정기는 숲케어 제품보다는 확실히 만족스럽고요. 물통을 분리해서 관리할 수 있다는 부분에 가장 큰 점수를 주고 싶네요.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 가성비 좋은 제품들이 궁금하다면 궁금하지 않더라도 제주 많은 제주총각을 구독해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과 좋아요 고맙습니다.